동구주민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권력 남용 혐의로 김홍무 동구청장 비서실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민회는 김 비서실장이 동구청 번호를 이용해 구청 일자리에 지원했던 주민 수백 명에게 개인 밴드 가입 초대장을 보내고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보를 먼저 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는 일자리 상담을 위해 비서실을 찾았던 민원인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